서울에 위치한 한 스포츠센터. 운동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예리한 눈빛 포착. 그의 시선을 따라가니 누군가 열심히 운동 중인데.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아, 지금 체력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은 왜 하고 계신 거죠? 체력 측정을 이제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배지훈 씨. 그가 찾은 곳은 국민체력 100 체력 인증센터. 이곳은 어떤 곳일까? 네, 국민체력 100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무상 복지 스포츠 서비스입니다.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은 체력 측정이다. 먼저 체중이나 체지방률, 비만도 등을 측정하고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의 건강 체력과 민첩성과 순발력을 보는 운동 체력 측정까지 진행하게 된다.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렇다면 지훈 씨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1등급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100명 중에 7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이런 체력 측정 결과를 통해 1등급부터 3등급 참가증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은 전국 75개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에 제가 3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등급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체력 측정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적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도 한번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한창 수업 중인 프로그램을 찾았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참여 중인데 체육관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돈도 안 들고 또 운동이 다 끝나면은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우리한테 너무 좋은 운동 장소죠. 응? 무료에다가 돈을 준다? 국민체력백의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고 이 과정별로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 100 신규 회원으로만 가입해도 1,000포인트, 체력 측정에 참여하면 5,000포인트,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시 10,000포인트 등 최대 50,000포인트까지 적립이 된다. 쌓인 인센티브는 10,000포인트 단위부터 스포츠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전국 스포츠 시설 및 스포츠 용품 판매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제로페이 가맹점이어야 한다. 국민체력 100 이용을 원한다면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 들어가 가까운 센터를 선택해 체력 측정 예약을 한 뒤 방문하면 된다. 운동을 만약에 한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운동할 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생각만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무료로 건강해지는 국민체력 100에 참여해보자.